지나나 이야기. 얘를 방금 한 것 같은데 엄청 빠르게 몸을 익히고 있어. 대단한데? 그럼 이것도? 갑자기 보여! 공격할 신단 말 없었잖아요! 혹시나 해서 공격해봤는데 이걸 피할 줄이야. 너 내가 공격할 걸 알고 있었어? 네? 그걸 어떻게 알아요? 방어만 한다 했던 사람이 공격했는데 몰랐다는 거네. 당연하죠! 너 여수 앞을 읽고 있네. 오랜만에 손님이 왔네. 당신이 아버지일 줄은 몰랐습니다. 에이, 다 알고 있었으면서 새삼스럽게 왜 이래? 정말 몰랐습니다. 뭐, 믿어줄게. 그래서 온 이유는? 높은 자리에서 아래 것들을 보니 좋으십니까? 응? 좀 짜증이 나서요. 내가 주저사의 아버지란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? 아니요. 당신이 아버지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째서? 당신의 자리 언제든 넘볼 수 있어. 정말로? 당신의 그 여유로운 태도도 조만간 어두워질 테니까 그 자리 잘 지키고 있어. 그래, 알겠어. 기대되네. 마음에 안 들어. 너무 힘드네요. 해가 뜰 때까지 한 번도 안 쉬고 훈련한 것 치고는 체력이 대단한데? 오끼님한테 직접 배우면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도 열심히 한 겁니다. 마음에 드네. 앞으로의 훈련들도 마지막 훈련이라 생각하면서 해. 네, 이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 실전에도 도움이 되겠죠? 당연하지. 그러기 위해 훈련을 하는 거고. 실전. 실전에서 승리해보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? 네. 최근 전투도 다리님께서 도와줘 살 수 있던 거지 실전으로 싸워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너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닌데 주주사를 상대로 싸워 그런 거 같네. 거의 적은 주주사뿐이니까요. 너무 실망하지 마. 앞으로 있을 전투에서 승리만 하면 되니까. 감사합니다. 그럼 슬슬 돌아가. 왜 그러시죠? 두 가지의 기운 서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어. 누가 싸우는 거지? 오크님! 오크님! 같이 가요! 주령? 다리가 명령을 내린 주령인 건가? 길을 비켜라! 너 녀석이 남긴 물건을 확인해야겠다. 절대 피해줄 수 없지. 넌 오랜 거리를 보았으니 죽어줘야겠어. 그만. 이건 나! 왕의 동료분. 역시 다리의 주령이 맞았구나. 안녕하십니까. 그래, 이 상황은 뭐지? 저주조사가 거래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. 거래? 약한술씨, 복사! 이것저것 좀 물어보려고 묶어놨더니 술식으로 나오면 어떡해. 그럼 죽일 수밖에 없잖아. 왕래 동료분, 이 자의 기운 엄청나다. 오큐님, 같이 좀 가시지. 왜 이렇게 빨리 가? 주조사? 생각보다 빨리 왔네. 주령. 네. 저 아이 좀 시켜줘. 네, 알겠습니다.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. 잔머리 굴리지 마. 어차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도망칠 수 있는 방법도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. 시끄러!
우리 둘 다 사람 얕보지 마라! 귀찮네.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한다. 아까 거래를 했다 들었는데 무슨 거래를 한 거지? 나도 모른다. 정말? 그렇다. 알려주기 싫은 게 아니고 정말 모르는 거야? 나는 그저 가져오라 한 물건 가져온 것 뿐이다. 단순한 심부름꾼인 건가? 알지 못한다면 죽어. 어! 오규님! 제가 그 지주사를 처치해도 될까요? 뭐? 지금 이 상황이 장난 같아? 아니요! 장난 같지 않으니까 더욱 싸워보고 싶은 겁니다. 거의 적은 지주사뿐이니까요. 알겠다. 대신 목숨이 걸린 싸움이니 살기 위해 싸워라. 네. 너 잘 들어. 어? 저자 지금부터 진심으로 싸워. 근데 넌 이겨도 죽고 저도 죽어. 골라. 싸울래 아님 지금 나한테 죽을래? 싸우겠다. 친구, 아까 훈련한 대로만 해. 그럼 이길 수 있을 거야. 네, 감사합니다. 둘 다 준비됐어? 네. 죽더라도 한 녀석만큼은 데려간다. 시작. 약간수 씨, 복서! 백삼! 저 왕의 동료이시오. 응? 전투를 하고 있는 저자도 왕의 동료가 아니십니까? 맞아. 어째서 싸우게 두시는 거죠? 방해시키기 위해서. 네. 저 녀석의 뛰어난 잠재력, 더불어 성장력 또한 뛰어나지. 난 저 녀석 안에 잠들어있는 힘을 깨워보고 싶어. 네. 폭발을 일으키는 수씨, 공격을 피하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. 이 싸움이 끝나고 내가 죽어도 너 하나쯤은 데려갈 수 있겠다. 이 모든 걸 주도사의 아버지께. 백성! 복사! 빙고, 내가 가르친 걸 이렇게밖에 활용 못해? 몸이 저려서 움직이지가 않아. 아, 결국 나서야 하는 건가? 아니. 왕이시오. 안녕. 오규, 빙구는 아직 더 싸울 수 있어. 뭐? 지금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더 싸울 수 있다고? 지령들이 와? 넌 가만히 있어. 아직 싸움은 안 끝났으니까. 빙구. 아린님. 그대로 엎어져 있어도 상관없어.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. 네? 과거 주사들이 주저사에게 패배했던 것처럼 넌 또다시 주저사한테 패배하는 것뿐이니까. 이대로 도망칠래? 아니, 일어나서 과거와 마주할래? 일어나겠습니다. 너 스스로 일어나. 이번에는 잡아주지 않아. 네. 가다듬고 팔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준다. 주력을 손끝에 모은다. 저게 흑섬이라고? 응? 흑섬이 몸 전체에 빛나고 있어. 지력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던 애성이가 짜증나. 저 녀석을 죽이고 죽을 테니 방해하지 말란가.
익삼!